같습니다. 1강, 2강이 다 있으니까 순서대로 보셔야 됩니다. 한 20강까지 찍을 거니까요.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3강 11선에 대해서 오케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선은요. 어시스트 선입니다. 어시스트 선.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간과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11선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같이 띄워놔야 됩니다. 볼린저 밴드 상한선 20의 2로 설정을 하고 같이 어시스트로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신다. 파란색 선이 5일선이고요. 검은색 선이 11선이고요. 주황색으로 된 부분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종목을 컨택을 하고 싶을 때 먼저 보셔야 될 게 11선하고 골든이 되는 부분, 장대 양봉이 일어납니다. 무조건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데서 안 알려주는 부분. 볼린저 밴드를 만약에 상하선 이상으로 캔들이 넘어서 버리면 그때가 꼭지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5일선과 11선만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가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주가는 어떻게 된다? 우상향하는 거예요. 우상향.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하는데 여기서 볼린저 밴드 같이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 가도 모르는 겁니다. 저만 알고 있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 상하선 무조건 같이 띄워줘야 돼요. 볼린저 밴드 위로 캔들이 침범을 하면 그때는 매도를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11선을 따로 혼자만 보면 내가 이거를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일선하고 같이 보조로 봐주는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11선은 어시스트 선이다. 5일선하고 11선하고 교차가 됐을 때 캔들이 위로 올라탔을 때 그때는 아주 강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 강력 매수죠. 강력 매수. 이때는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그런데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볼린저 밴드를 띄워놓으면 됩니다. 모든 종목이 이거에 역량이 다 갑니다. 이 종목은 한미글로벌이라는 종목인데 여기가 꼭지죠. 볼린저 밴드 깨버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기가 꼭지가 나왔습니다. 별 차이가 없죠 지금.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오늘의 가장 중요한 점. 11선은 혼자만의 선이 아니라는 거죠. 어시스트 선입니다. 5일선의 어시스트 선. 골든 플러스가 나왔을 때 강력 매수. 하지만 매도를 치는 관점은 볼린저 밴드 상하선을 뚫고 나온다. 그러면 다음날 무조건 매도. 주식을 하시면서 정말로 책이라든지 전혀 나오지 않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에코플라스틱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장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골든일 때.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나간다. 매도. 다음날에 매도 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종가가 어떻게 변할지는 신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나고 나면 알잖아요. 볼린저 밴드를 뚫고 나왔다. 매도 치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단기 꼭지라는 거죠. 받아 적으세요. 이거는요 정말 실전 매매를 많이 한 사람이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책을 갖다 청거나 봐보세요. 이런 게 나오는 거 안 나옵니다. 비법이에요. 비법.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넥센 게임즈 똑같죠. 5일선하고 11선하고 양봉이 나왔죠. 상승하죠. 정확하지 않습니까? 볼린저 밴드 뚫고 나왔다. 무조건 매도 쳐야 된다. 여러분들 종목 한번 다 대입해보세요.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쯤 되면 박수 쳐야 됩니다. 박수. 복습을 하자면 11선은 5일선의 어시스트 선이고 매도 타임까지 잡으려면 볼린저 밴드 상한가를 뚫는지 안 뚫는지. 뚫는다. 바로 매도 치면 되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요 매도 치는데 결코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전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보이죠. 바로 요것만 잘 기억을 해놓으셔도 주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유니스 TV에서 제가 주식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교육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놓으시고 책 볼 필요 없다. 제 영상 보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 3강 11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4강 제일 해석하기 힘든 21선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